이 작품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지도 또 궁금하고 또 이 작품에서 어떤 면들이 부각되길 원하는지 특히 이민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액션이 없고 참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작품에서 어떤 면이라고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봅니다. 기자님 묻어갈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. 묻어간 건 접니다. 아, 지금 예, 또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. 지금 각각 우리 일단 이민기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부터 우선은 저는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이 교통범죄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 보면서도 저도 아 이런 사건이 아 이렇게도 범죄가 될 수 있어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이런 소재가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주고 또 싶은 모습?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뭐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전에 했던 형사들이랑 그리고 제가 봐왔던 형사들이랑 남자 주인공으로서 접할 때 결이 되게 달라서 좋았어요. 어떤 연호는 히어로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연호가 가진 것은 확고하지만 이 팀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떤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어로가 된다 그럴까? 그러니까 얘 한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막 나서지 않아서 저는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했었고요. 뭐 그 사실 연호도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액션씬이 적을 뿐이지 이제 몸을 좀 부딪히는 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액션을 못하니까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 팀에 들어가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요.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. 네, 좀 성장하는 모습 볼 것 같은데 좀 초반에 좀 묻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어떻습니까? 촬영할 때 호철이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이호철 배우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? 너무 묻어가는 거 아니냐? 뽑았다고? 아, 전문 용어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. 예, 왜 꿀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이 하셨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곽선영 배우님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부터. 저도 사실 우리 옆에 차현호 씨처럼 대본이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.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뭐 우리 대본에도 있는 것처럼 칼 대신 운전대를 잡은 연쇄살인범인 것처럼 자동차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면서 요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통쾌하고 이게 내가 이 역할로서지만 이 사건들을 해결해서 범인을 잡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 TCI 멤버들의 조합이 너무나 재밌어서 여기서 꼭 이 민반장으로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. 그 첫 또 액션 연기 도전인 만큼 액션을 정말 잘 해내고 싶은 마음도 크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모습 좀 보이고 싶으세요? 이 작품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요? 네. 그러니까 액션이 뭔가 가짜 같거나 아니면 조금 어색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. 그래서 정말 씩씩한 형사처럼 민소희 반장처럼 어현경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물로서 좀 네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